우리 집 금나마가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필 거라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올해 2년째 되는데 아까 보니까 금나마도 이렇게 저는 뿌리로 옮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씨가 맺혀 있어요. 이렇게 이 좌측에 길쭉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씨로 번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저쪽에 것도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른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또 이거는 순수한 야생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도 정원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피는 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 저는 저번에 작년에 얘는 봄에만 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 내내 피더라고요, 이 꽃이요. 그래서 어머 이꽃 정말 괜찮다 생각했는데요. 올 봄에 세상에 이렇게 많이 폈어요. 오빠네 집에 가보니까 오빠는 저를 이렇게 많이 모종을 아시는 지인이 갔다. 저를 다 주고 오빠는 네 송이를 심어가지고 거기도 가니까 폈어요. 근데 우리 집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진 않았고 작년에 막풀 속에 다 묻혀버려가지고. 아이고, 정말 예쁘다. 어쩜 이렇게 꽃대가 쭉 나와서 이쪽에 거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씨앗이 떨어져서 된다면 이걸 길러가지고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나눔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만약에 씨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야생화니까 서로 이렇게 보존하는 의미에서 많이 길르면 너무 좋겠죠, 그죠? 진짜 예쁩니다. 지금 이 속에 연산홍이 하나 들어있는데 연산홍은 아이고 그 속에서 완전히 애기는 저것도 완전히 죽으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아유, 이거 좀 보세요. 좀 신기하죠? 우리 예쁜 쌀육수. 이제부터 핑크색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핑크색이 이게 안 나와가지고, 남들 거 보는 완전 진한 핑크색으로 아주 막 꽃피는 것처럼 너무 예쁜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유, 나 잘못 샀다고. 그냥 느티나무 같은 그런 걸 샀다고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잘 자랍니다. 올해는 좀 무성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안 자랐거든요. 올해는 장미덩굴도 좀 무성하게 되고 올해는 장미꽃이 좀 많이 필것 같고 셀릭스 농장에 갔는데 아저씨가 안 계셔서 아저씨, 근데 제가 이거 좀 캐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그걸 어떻게 캐가냐고 아니라고 저캘수 있다고 산만 어디 있는 거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서 캐가지고 거기서 묘목을 싣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이런 고사리과 나무도 이렇게 제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저쪽 바깥쪽으로 다막 옮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예쁘기는 예쁩니다. 이쪽에 그 금나마 있는 속에 다 들어서 쭉 예쁘게 폈었는데 여기저기에 내가 옮겨가지고 지금 분산이 돼가지고 이쪽에도 피어 있고. 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오빠네 집을 좀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 정말 예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백일홍을 수백 포기 지금 다 심어놨거든요. 아주 꽃들이 지금부터 이제 심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에는 엄청나게 예뻐질 거예요. 우리 집에 담쟁이 덩굴이 완전히 옥상으로 아예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새끼 안 품고 있는 그 새가 인터넷으로 다 뒤져봐도 잘알 수가 없어요. 엄마 새도 제가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맵새가 가장 그중에 흡사한 새인 것 같습니다. 아유, 봉남하고 완전히 저희 이 나무가 지금 여기가 저희 지금 이 높이가 5m가 넘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있으니까 밑에만 해도 4.7, 5m인데 5m에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줄을 매가지고 저렇게 끌어서 아마 2층으로 얘가 더 솟구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그 천장에 닿아가지고 얘는 부러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친구한테 바보투 불러가지고 이거 좀 매라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매놨더라고요. 저 뽕나무는 숯뽕나무인 것 같아요. 저 나무는 이쪽에 큰 나무는 베야 될것 같고, 저 나무도 자두나무 같은데 열리지가 않아서. 와,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 우리 집저 건너편에 절이 있어요. 와, 오늘 차가 마당에 가득 있네요. 오늘 해님이 없습니다. 이젠 색이, 산색이 제대로 아직까지도 봄산의 느낌은 있는데 막도 많이 짙어졌습니다. 오, 저 부처님 보인다.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조그만 애기. 이 부처님이 등을 돌리고 이 앞에 아까 차 주차장인데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날 글을 쓰기를 저 부처님이 등을 돌릴 때까지 제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했더니 어느 날이 불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정말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완전 측면이 거의 보일 정도로 이 정도 돌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부처님이 이쪽에 마당에 있을 때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이쪽 지금 이 주차장에 여기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부처님이 완전히 반은 돌았죠.
우리는 여기 이쪽에서 해가 뜹니다. 항상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여기가 정면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을이 저 깊이 속에까지, 저 산꼭대기까지 마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새님 떠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새들이 날고, 정말. 여기 단풍이 진엽수가, 하렵수가 많아가지고 아주 불타거든요. 가을 되면.